미니야? 아 발톱 나 오늘 잘랐는데? 아 그래? 무서워. 오늘 발이 그렇게 더럽진 않네. 발이 왜 이렇게 발톱이 길어? 네 형. 아 내 이어 발 뭐? 야 씨발! 야! 야 발 뭐야? 발이 발이 내가 반점 있어. 어렸을 때 그 저 뭐야 보일러 앞에 있다가 반점이 나서.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. 근데 네 형 제가 자 한번 발 닦아드릴게요. 네네. 아 이거 또 보상이가 또 발을 또 씻겨주니까 굉장히 기분이. 어 발 근데 형 깨끗하다. 아, 깨끗하지. 발톱도 항상 정리하고. 깨끗하지. 네. 다이가 깎아줘요. 어, 형. 아 이렇게. 어 발 존나 커. 형 대충 누르지 마요. 알았어. 나 잘할게 형. 어, 보상 나도. 나 이쁘게 봐줘 형. 아 당연하지. 어, 진짜로 어. 여러분들. 야 이거 뭐 성지고 선후배 다 나오세요? 아 성지도 선후배거든요. 와, 그러네. 비글즈 선후배. 고맙습니다. 네. 어, 다른 발도 한번 보여주고 진짜 너무 고맙고 발 너무 깨끗하다요. 자 진짜 그 우리 6부 영코로 아 진짜로 진짜 9월에 있어요. 보라 같이 네. 열심히 해서 네. 사실 보라가 여러분 별것도 없고 키프라가 썩어서 우리끼리 그치. 같이 뭉쳐야 돼. 여러분들 재밌는 방송 하려면 맞아요. 네. 아 진짜 고생 너무 고맙고 예 저도 진짜 미안합니다. 비추가 가서 저도 따뜻한 줄 수 있어요? 그래? 아, 그래. 형, 왜? 같이 닦아줘야지. 그래, 아이고, 어. 닦아줘야지. 왜냐면은, 서로서로 좀 그런 게 있으니까. 아, 물을 좀 갈아. 안 갈아야 돼, 남자끼리. 아, 진짜 남자끼리는. 남자끼리. 고소한에 비추를 눌러서 참. 어깨, 어, 스킬 좋다. 어. 이제 그 동종업계 종사자인데. 네, 형. 어, 내가, 그만, 혐오감을 참지 못하고. 눌러서 미안하다. 괜찮아요, 형. 자, 발 받고. 유아랑 했을 때 부러울만 했어. 그치. 어, 유아랑 했을 때 너무 부러워. 아, 근데 누나 스타킹이어갖고. 어, 예. 앞으로 네. 하고 자 형 우리 이 의미로 이거 물 한 잔씩 먹을래요? 아 장난이야. 아 장난이에요. 장난이에요. 어 예 아 진짜 여러분들 어 누나 아쉽네. 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먼지가 어, 야, 아 진짜 더러워 진짜 와 아, 잠깐만 쉬어. 아니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발 닦았는데? 어? 검은색으로 거기 좀 맞네. 어, 보, 안 보이나, 지금? 어, 여러분들, 어. 아, 근데 뭔가 다시 태어나. 아, 손 안 돼, 여기다 손 어떻게 나가. 아, 무조건 걸릴 거 아, 근데 누나, 아, 잠시만요. 아, 진짜 누나, 우리 어, 이제 5분 그런 거 이제 하고 누나 손 닦아줄게. 아, 닦아줘, 이제. 그래, 우리 누나, 셋이 아, 오늘은 도원결이 한 거야. 그래, 누나. 진짜, 누나. 어. 아, 누가 물에 똥 쌌어? 아니잖아. 아니야. 그래. 아, 근데 왜 앞에 손을 먼저. 손 담고 아, 야, 야 여기 먼지 떠나는 거 아니야. 아니야. 어, 어 좋지. 그래. 어, 닦아줘, 닦아줘. 부상이야, 부상이야, 부상이야. 어, 예. 아, 누나도 앞으로 이제 부상이랑 잘 지내고. 잘 지내고, 우리 진짜. 아, 벌레 냄새야. 진짜 아, 거짓말 하지 마, 진짜. 진짜 벌레 냄새 나. 아니 자 그럼 여러분들 삭발식 지금 게스트분 오고 있는데 그분은 사실 같이 먹방 할 때 되고 자 연보성 이제 다시 태어난 의미로 지금 들어온 사람은 삭발 바로 거행하겠습니다. 삭발식 네 참 제가 이거 깔아놓을게요. 돗자리 좀 깔아놓고 저를 진짜 생각하는 만큼 머리 밀어주시면 돼요. 보성아 네. 진짜 앞으로 잘해야 돼. 알았지? 우리 보성이 알았지? 팬들한테 그래 보성이는 할샘너한테 좀 잘할 필요성이 그래, 있어. 우리 보성이 진짜 잘해야 돼. 어허 어, 예. 좋았네. 아, 이거, 뭔가 했네. 누나가 나 이렇게 쓰다듬어 줘갖고. 자주 보던 누나라도 분내는 좋지 않아? 아, 좋아. 맞지? 아, 누나, 항상 못 써. 요즘 왜 이렇게 좋은 거 써? 어? 더 있는 거 써, 누나. 어. 벤자민 버튼이야. 어. 아, 좋은 냄새 나네. 아, 진짜. 너도, 코트야, 너도. 오늘 좋은 걸 쓰네. 아, 나, 아니. 자, 형, 아니야. 바로 삭발 하겠습니다. 형은 그때 삭발 누가 시켰어? 나는 네. 그때 철구가 있죠. 철구. 아, 철구님 했구나. 예. 너 할 줄 알아? 근데 이게 밀일 수가 있는데 네. 어 사실 이거를 빼야 3mm예요. 요거를 끼고 있으면 요게 이제 3mm 3mm 더해져서 6mm가 되는 거고 네. 요거는 이제 그냥 3mm로 어 몇 mm로 미실게 원하세요? 아 그냥 밀어 주세요. 저 생각하는 만큼. 알겠습니다. 네. 앞에 그러면 이걸 떼고 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진짜 보세요 여러분들 롤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상처 주셔서 너무 죄송합니다. 이제는 삭발하고. 끝내야 합니다. 역사여행. 어, 역사여행 끝내고 다시 진짜 다시 보라 열심히 보라 하겠습니다. 보라 사왕 연보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. 제가 또 이렇게 힘을 아 네. 우통 까래.
이거 머리카락 괜찮아? 어 안돼 안돼 우통 안 돼, 까기면은 그 썸네일을 우통 까는 게 더 낫지 않을까? 그래. 아 네 좀 그 여기 대입에 뭐 났어? 몸드름이 아, 이 새끼 몸에 뭐 났나? 아, 몸드름이 아, 많아갖고 몸드름? 아 몸드름?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그 키스마크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? 되겠냐 키스마크에? 아 상태 아 몸드름이 좀 많은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, 어때? 어 괜찮아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아, 몸드름이 좀 많은데 어 예 자 그러면은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뭐 부금 하나만 틀어주세요 짧게 해 잘린 거 있잖아 이등병의 편지 이등병의 편지? 어 누나 어, 아 그래 보성이가 아 근데 보성아 겨드랑이가 왜 이렇게 젖었어 긴장했나보다 너 지금 어 아니야 아니야 보성이 지금 긴장했네 원래 BJ들은 몸이 배털도 밀어달라 배털도 이건 남자의 상징이야 어 진짜 남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밀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 어, 떨린다 진짜 부금 나오고 있지? 부금 여러분들 소리 괜찮아요? 저 분대 가는 야 이거 뭐 야 아니 근데 빛에 비쳐서 그런 거야 3mm라는 원래 이런 거 그 기왕 삭발하는 거면 좀 야 여미팔이다 여미팔이다 생긴 거 여미팔이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쫙쫙 밀려? 원래 이래? 잘 밀려 고생이 또 머릿결은 좋아요 기름져가지고 진짜 근데 보성이 삭발하고 잘 어울렸어 나는 예전에 봤었을 때 여기까지 하라 너무하잖아 여러분들 멈춰 이발 멈춰 염두한 이제 한때가 이제 한때가 해 한때가 그래 그래, 그래 누나 한때가 해 한때가 그래 어 근데 여기서 멈춰야 꿀잼이긴 한데 어 자 누나 뭐 밀면 쫙 밀려 나를 앞으로 그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? 아 그렇게 하면 안 밀리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야 돼 여기 좀 밀어줘 어떻게? 반대 반대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잠깐 보성아 괜찮아 보성아 아 누나 많이, 이거 불만, 0mm인데 나한테 많이 불만 있었구나 나 이거 0mm인데 어떻게 밀어줘 누나 잠금하고 말해줬잖아 어떻게 무서워 어떻게 아 괜찮아 근데 이 정도면 어떡해. 어차피 면도날로 민게 아니니까 금방 자라요 머리 아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처음 밀어 어떡해 나 근데 담아놓은 게 많았나 보다 어떡해 어떡해 깔끔하게 뭐 밀어드릴까요 아예 그냥 근데 이게 나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라고요? 잠시만 나 가까이 가서 한번 봐도 돼요? 어 웃기긴 웃겨요 예. 아 웃기긴 웃겨요 진짜로 예 아 나 그 왜 그거 있잖아 미스터 선샤인의 그 일본 병사 그 일본 어, 나카무라 형이에요 아니 그런데? 웃겨 이게 웃기긴 해 이렇게 하라고요? 예 완전 좀 웃겨요 좀 스펀지 같은 그럼, 거 없나? 옷 누나 줄래?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예. 밀고 그래도 어 배털도 이것도 밀 수 있어요 이걸로 근데? 밀 수 있지 그럼 한번 아 그래 아 밀게요 아 그래 아, 이거 배털 보기 싫은 남자의 나보다. 또 상징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프나 근데? 어 그건 진짜 밀어야 돼 여자친구 사귀려면 스카치 우리 형 원빈 포즈 아 왜 여자들이 싫어해? 어 되게 싫어해 난 이거 되게 멋있는 거 같은데 난 오히려 났으면 좋겠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있네? 어, 여기 있는 못 밀겠다 아니지 없지? 이걸 보고 싶어지잖아 감 이모 저 꼭지는 뽑아야 돼요 아아 네. 꼭지 뽑아야 되고 딱 요 정도 깔끔하네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낫다 오히려 이렇게 세워놓으면 훨씬 나아 이거 왁싱 받아서 한번 하고 여러분들 깔끔하다 깔끔해 여러분들 이제 보이는 라디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삭발해서 다시는 삭발하지 않도록 방송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야 너 야 너 바지 뒤에 머리카락 센스 없네 복지도 밀어 어 야 이게 가슴도 겨털도 밀자 혐오스러운데 다 맞네 겨털도 밀라 하고요 그래 팬분들이 원하시는 겨털은 그래 아, 난 여러분들 맞아 그래 오늘 야, 이 털 다 밀어 밑에 털 빼고 다 밀어 그래 새롭게 태어날게 누나 해줘 토마토 쉴드 치고 GS15 편의점 불매운동 불참까지 고성한 업데미지 지자 아니 어, 그거 한번 밀어봐 지? 그러면 근데 난 이거 굿즈라서 부드럽게 해줘 누나 아 눈썹은 안 돼요 여러분들 어 아, 야. 아, 눈썹은 안 돼 눈썹 잘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야 나 이거 나 코트야 이렇게 밀라고? 부드럽게 해줘
살을 파면 안 되나? 누나 미안한데 나 땀나서 냄새 좀 날 수도 있어. 어, 누나 좋아. 잘한다. 카트야 니가, 어 니가요. 아 누나, 누나, 누나 우리 상황 누나 네. 누나 못해? 누나 이런 걸 해야. 진짜 너무한다 누나. 난 다 할 수 있어 누나. 누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누나 이거 하나 못해. 동생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. 와 살벌하다. 어, 어우 난 진짜 나 정말 나 진짜 나 못하겠어 코트야. 나 왜? 진짜 나 이거 살 있잖아 흉터낼까봐 못하겠어. 이 살까지는 못. 나는 누나가 여기에 아, 칼자국 내도 난 용서할 수 있어. 아, 이제 보성이가 약간 어. 인간 취급이다. 아 진짜 깊은 맛이 있네. 이렇게 깊은 냄새가 나네. 아, 근데 얘가 지금 겨드랑 겨털이 땀에 쩔어가지고 잘 안 밀린다. 안 밀려, 안 밀려. 아, 진짜. 누나, 고마워. 진짜로. 여러분들, 다시 새롭게 태어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진짜로. 이 머리 다시는 삭발하지 않도록. 아, 진짜 응원합니다, 진짜. 아,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진짜. 머리, 아, 여러분, 머리는 반대해도. 근데 당신 코드컵 나가나요? 네. 초성태가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야죠. 아 근데 이제 방송 방향성은 이제 조심하고 이제 그런 하는 거지. 자 여러분들. 네. 여기 좀 닦고 다녀. 네 누나 뭐 시체 닦듯이 닦아 이걸. 여산 우. 어 아니. 앞으로 여기 머리 마저 밀고 갑니다.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나머지는 내가 내일 미용실 가서 밀 거야 형들. 뭔 말인지 알죠?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. 저는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 또 밀도록 할게요. 미용실 가서. 예. 형 그때 형 왜 밀었어요? 나는 그때 그냥. 근데 그거 하고 존나 방송 더 재밌어졌잖아요. 그냥 한번 밀어보고 싶었어. 네. 미쳐보고 싶었어 방송에. 예.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밀고 먹방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형님들. 우리 또 정말 네. 게스트 정말 오셨나? 앉아 계세요. 예, 호소 이렇게 급해 보이냐? 아니. 아 제 머리 근데 너무 심각한데? 오늘은 솔직히 아 술은 안 먹고요 여러분들. 아니 오늘 한 명이 오기로 했거든. 내가 코트 형 소개시켜주고 싶어갖고. 아 진짜? 아 여성분이에요. 여자요? 예 여성분입니다 여러분들. 여성분이고 오늘 또 하고 들어오시면 넌 나가면 돼. 카니발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돼. 아 너무 여자예요. 아 진짜? 이런... 새로운 분도 엄청. 아 근데 잠깐만 코트야 왜 이렇게 얼굴이 갑자기 신났어? A김센트 8개월 구독을 감사합니다. 아, 약간 중국 쪽 수상말 맞다. 옛날에. 근데 그거 알아? 나 조상님 중국이야. 염이 중국 분이야. 아, 진짜? 아, 진짜? 중국 분이에요. 진짜. 고려시대 때 오신 분이에요, 여러분들. 너 새로운 별명 염택동 어때, 염택동? 염택동, 모택동 있잖아. 예. 아, 근데 뭔가 마음은 편하다. 삭발하니까 마음은 편해. 아, 진짜로, 여러분들. 모두 뭔가 좀 홀가분한 거 홀가분해. 아, 그리고 사실은. 보이는 라디오가 너무 하고 싶었어 사실은. 근데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갖고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네. 그랬나. 나는 이제 진짜 그 정도 탄탄하고 사실은 이제 사실 상황이라고 많이 불리기도 했잖아. 아니 진짜 뭐 올려치게 해주신 거고. 그래서 네. 나는 왜 보성이가 이렇게 다 버리고 등지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. 보라 솔직히 형도 알잖아. 너무 어려운 거 방송 맨날 팬들은 기대하고 막 하고 막 이러는데 많이 그때까지 좀 쌓여 있다가 이번에 좀 정리하면서 완전 뿔을 털고 왔죠. 아마 토마토 때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딱 시작된 것 같아. 맞아. 롤하면서 좀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갔다. 맞아. 그러다가 이제 충격적인 게 800달이 생각부터는 그 다음부터 아니 야 근데 아니 보성아 솔직히 말해. 800달이요? 800달이 시발년 K가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. 나 있으면 죽여버렸어 보성아. 칼 갈고 있다가 GPS 하지 마세요. 개새끼 이거 이 새끼 완전 와해 하려고 GPS 때려버리고 말할게. 옛날 보성이었으면 욕하는, 이거 먹었어. 욕하는 톤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? 이거 찐텐일 수도 있겠네? 약간 이 생각은 들긴 했었어. 야 너 빨리 K한테 전화해서 드림 가짜라고 얘기 안 그러면 K 또 오해 진짜. 아니 그건 나고 누나 네가 어쩔 건데? K야 나는 아니 근데 듣는
또 그럴 수 있어. 아 그래도 왜냐면 나 K형을 나 인정을 하는 게 솔직히 말할게요. 같은 크로니까 반 찐팬이었어. 어 그랬는데 왜? 아 왜 찐팬 많이 인정했어. 네. 25% 찐 속에 있었어. 아 속에 막 25% 찐팬이었어 형이. 자 솔직히 말할게. 근데 나를 좋아해 준 막 그 형이 카톡에서 뭐라 했냐면 보성이 우리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우리가 도와주자. 막 이런 채팅 쓰고 막 그랬다. 걔가 챙겨주 잘 챙겨주는데 뭔가 드립이 약간 걔 욕톤이 그게 있어. 어 그치 마, 그치. 뭔지 알지? 아, 약간 그런 거 있긴 하죠. 예. 전원책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고. 전원책. 전원책이. 아 네 머리 잘 어울린다. 어 머리 진짜 잘 어울린다. 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. 이거 새로운 매니저분은 진짜 야무지시네. 근데 관상이 좀 애가 괜찮지 않아요? 나중에 형 라이프님 좀 소개시켜줘요. 어 약간 아, 수트님 닮았어 근데. 아 이거다. 약간 느낌 있네. 어떻게 뽑은 거야? 이거요? 어, 아니 이거 이거요? 야, 야 이거라니. 아 어떻게 뽑았어? 아 얘 솔직히 말할게요. 로라다가 얘가 근데 롤 닉네임이 사랑해요 연보성이었어. 애초부터 나 완전 나 팬인 거야. 아 진짜. 어 그러다가 어 내 매니저 막 한다고 하고. 맞아 어, 매니저는 진짜 찐팬 위주로 뽑아야 돼. 이거. 나도 게임하다 만났잖아 랄프. 아 진짜로? 어 연보성 사랑해요 연보성이었거든요. 네. 보성아 이번 성범님은 흑화시키지 않고 오래오래 가.